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혹시 강서구 에코 델타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어가 들어간 법정동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법정동은 등기부 등본, 신분증 등에 기재하는 법적 주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용팔이나 짱구, 고구마, 넙치 같은 별명이 아니고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본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가 장차 3만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조감도를 보면 신도시 한복판으로 낙동강이 흘러가는 게 아주 근사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름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26일 부산 강서구 지명위원회에서 에코 델타동을 새로운 법정동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환경 생태를 뜻하는 에코와 낙동강 삼각주에 들어서는 특징을 겨냥한 델타를 합성해서 에코 델타 시티라고 부른 것 같은데 이걸 대한민국 법정동 이름으로 그대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참 영어 더럽게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고요. 2010년 4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관평 테크노동을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결국 관평동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좀 불안합니다. 부산시가 영어도시 어쩌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강서구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미심쩍습니다. 2023년 7월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에코델타동 48%, 가람동 16%, 삼성동 9%로 에코델타동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강서구의회 박혜자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명칭 공모전 당시 강서구가 에코델타동, 뉴델동, 리버델타동 등 외국어 이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투표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제245회 부산 강서구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명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심숙희 총무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세계와 추세 전국으로 처음인데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해보면 또 저희들을 보고 다른 데서도 아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 답변을 보면 주민 선호도 결과 이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외국어 이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처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좀 튀고 싶다는 거죠. 시쳇말로 요즘 유행하는 관종 행렬입니다. 심숙희 총무과장은 요새 세계화 추세라는 말을 했는데 세계화 추세라는 게동 이름을 영어로 짓는 것을 뜻하지는 않겠지요. 외국어를 이름에 사용한다고 해서 세계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영어 좀 씨부린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우월한 지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강서구가 외국어 이름을 전국 최초로 쓰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따라할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뭘까요? 대한민국을 에코델타동, 리버델타동, 테크노아트동, 휴먼라이트동 범벅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선구자 행세라도 하겠다는 걸까요? 일제강점기는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사전을 만들며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조선어학회 간사장 이극노는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바로 민족의 정신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강서구가 하는 일은 민족의 정신과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짓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세력도 우리말글을 억압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말글을 마음껏 쓸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강서구가 스스로 나서서 영어 이름을 붙인다고요? 어쩌면 영어 좋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에코델타동 같은 해괴한 영어 이름을 법정 동명으로 쓰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세계화의 선구자가 아니고 한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훼손한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앞장서야 할 강서구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 글에 대한 폭력이자 자해 행위입니다. 에코 델타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법정동 명칭을 외국어로 정하는 데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한 100년 지나면 한글은 없어질 듯. 동 이름이 외국어라고? 미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재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도 반대했습니다. 동읍면 산의 이름에도 역사성과 문화성이 내포되어 있다. 지명만 봐도 그곳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지명은 역사와 문화를 오래도록 잊히지 않게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육의 표본이기도 하다. 서울시 서초구 읍면사는 산의 형상이 소가 누워 되새김질하는 모습처럼 생긴 모습이기에 붙여진 이름이고, 남원시 인월면은 고려 우왕 시절인 1380년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달을 끌어올려 왜구를 물리치고 승전한 역사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만약 지명을 에코델타동처럼 외래어로 바꾸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현장은 점점 말살될 것이다. 역사 사료를 우리 스스로 지우는 꼴이다. 기준과 개념도 없이 지명을 영어로 짓는 행위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창씨 계명과 비슷한 일이다. 백 교수님 말씀처럼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조선인의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를 했죠. 전북 진안의 설진창은 창씨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학교 선생의 협박에 창씨를 했으나 선조에게 면목이 없다며 우물에 몸을 던졌고요. 구한말 의병이었다가 은둔 생활을 하던 유건영은 미남이 총독에게 항의서를 보낸 뒤 혈족의 성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발적으로 이름을 바꿔 친일파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광수는 1940년 2월 20일자 매일신보에 창씨와 나라는 그래서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나의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서 살 것이다. 이광수라는 씨명일지라도 천황의 신민이 못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향산광랑, 가야마 밑으로 향산광랑이 조금 더 천황의 신민다웠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다카키 마사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가 하는 일은 이광수나 박정희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서구 공무원들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늦기 전에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강서구가 계속 에코델타동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우리말 글을 목숨으로 지킨 선조들과 강서구민과 부산시민, 대한민국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겁니다.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